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마미코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올 한 해 묵혀두셨던 고민했던 종목들 그리고 지금 수익 보고 있는 종목들 내년을 힘차게 시작하기 위해서 꼭 진단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고요. 전화상담은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좀 사람이 많이 안 보시겠다 좀 이상했었는데 살짝 한 그래도, 50명? 네, 저는 좀 약간 좀 아쉽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보다는, 생각보다는 많이 들어왔다. 더 채워주세요. 우리 많은 분들이 아직 따라오고 계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 좋다니까요. 맞아요. 2부 끝까지 히든카드 가져가셔야 1월 1일 딱 되자마자 까치랠리 요 같이 가실 수 있어요. 기대감과 함께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회사로 따지면 사전 접수 종목 바로 이겁니다. 오늘 네. 합병 완료 딱 해가지고 네. 새로운 스타트를 보여준 셀트리온이 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뭐 아주 좋았죠. 예, 20만 원 넘겨버렸습니다. 근데 사셨던 가격이 189,300원. 비중은 올인. 100%. 아, 멋지세요. 0130님께서 완전히 지금 수익을 확실하게 좀 내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최근에 근데 또 매수를 하신 거거든요. 이제 합병도 있고 앞으로 셀트리온 좋겠다 전망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된 다음에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하신 건데도 100%로 한방 노리는 성향이다라는 말씀까지 전해주셨거든요. 대단하십니다. 자, 이 종목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실 생각입니다. 중장기로 보유할 때 셀트리온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과 함께 남겨주셨네요. 글로벌 빅파마가 될 수 있을지 꿈을 안으면서 우리 송가람 대표부터 여쭤보죠.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저는 보유 말씀드리도록 보유. 하겠습니다. 예, 김진아 전문가는요? 네, 저도 보유입니다. 네, 와, 좋습니다. 좋아요. 든든하게 우선은 가져가는 거 픽스. 자, 우선 송가람 대표 내용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합병 이슈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게 되면서 이렇게 코스피에서 같이 올라갈 흐름이 나온 대형주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흐름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승 추세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셀트리온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앞으로 이슈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플라이마 상호호환성 임상 3상에서 동승성 안정성 확인 소식도 나왔죠. 이런 3상에서 안정성 확보 같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기대감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이슈도 바로 1월에 앞두고 있죠.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제약주들이 추가로 상승 흐름이 나올 텐데 이런 제약주들의 제약바이오의 상승 흐름 셀트리온도 함께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첫 번째 대형주로서의 상승 흐름 그리고 두 번째 이 셀트리온 자체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 여기에서 성장 가능성 이것들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기로는 JP 모건 헬스케어에서의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를 해보자. 이 세 가지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보유를 통해서 추가 수익도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네. 가격 전략 어떻게 짤까요? 네, 가격은 현재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20만 원대에서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고 좀 더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목표가는 27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는 지금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상승 추세에 있지만 이 추세에서 지지 이후에 다시 재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지가 나왔던 17만 4천 원 구간대 여기 이탈이 나오지 않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손절가는 17만 4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0130님께서는 지금 27만 원 듣고 살짝 설레실 것 같습니다. 100% 올인이니까. 저 100%니까 뭔가 확실한 느낌이 있네. 이게 갈 때는 이렇네요. 네. 자, 그럼 김진환 전문가도 보유 의견이신데 어떤 네. 근거입니까? 우선은 단기 모멘텀입니다. 예, 네. 셀트리온이니까 내년 그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메인 트랙 발표를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이제 직접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제 통합 셀트리온,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 개발사로서의 대전환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바이오 시밀러만을 좀 해왔는데 신약 개발도 이제
ADC 항체 접합 물질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주 항체 이런 쪽으로도 이제 개발을 이제 시작을 이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을 조금 충족시켜 주는지 뭐 그런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 1월 12일에 이제 이 합병 이제 신주를 상장하게 됩니다. 셀트리온하고 이제 같이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총이 뭐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40조 원 정도로 이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이 이제 거의 10위 안에 드는 상당한 대형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유리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총상위주에 대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램시마나 뭐 유플라이마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여기에 이제 항암제, 뭐 그 허주마나 트룩시마 같은 이런 것들이 매출이 뭐 상당히 뭐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떤 바이오시밀러들의 안정적인 어떤 매출이 되게 상당히 매력적인 어떤 회사이고, 수급적인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연속 순매수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좋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 이제 또 연기금도 순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은 아시다시피 조금 이제 중기적으로 바라보고 들어오는 그런 매수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이제 통합 셀트리온이 이제 거래 구조가 단순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랑 이제 뭐 생산, 뭐 개발 이런 것들이 좀 분리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통합하게 되니까 뭐 매출 원가율 같은 것들이 개선이 돼서 매출이나 어떤 순이익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개선이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펜트라의 이제 미국 출시가 있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이 매출이 이제 3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이제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이 진펜트라는 신약으로 승인받은 첫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안정적인 매출, 그다음에 수급, 그리고 이제 미래 사업, 이제 신약 파이프라인 발굴, 뭐 이런 부분,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통합 셀트리온 출범, 그래서 효율화 증진, 뭐 이런 부분의 어떤 이슈,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래서 저도 목표가는 단기 23만 원, 그리고 저도 27만 원으로 봤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그냥 제가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손절가 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제시해드려도 17만 6천 원 정도 받습니다. 네. 네. 자, 우리 0130님께서는 그냥 중장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27만 그냥 가시죠. 부럽습니다. 네, 가시죠. 자, 두 분의 의견 좀 정리 좀 해드릴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자 계획하셨고 목표가를 송가람 대표는 27만 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는 중장기 27만 원입니다. 목표가가 단기로는 23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비슷한 구간대예요. 송가람 대표 27만 4천 원 그리고 김진환 전문가 17만 6천 원이니까 딱 요 안에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그럼 저희는 스피드 종목 진단으로 다시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종목 남겨주고 계시고요.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매수 문의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2부에서도 전화 상담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2부의 첫 종목은요. 이 상사 종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희망이 님께서 올려주신 LX 인터내셔널이 되겠는데요. 이 종목 37,500원에 매수를 하셔가지고 지금 손실 보고 계세요. 오늘도 밋밋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지금 비중이 한 10%입니다. 답답하시죠? 매수가 언제쯤 도달할까요? 저때 막 올라갈 때 사셔가지고 그 이후에 바닥 한번 찍는 거 버티시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횡보입니다. 더 가야 되는데 횡보예요. 그러니까 답답하실 거 아닙니까? 이제 새해가 되면서 상사주도 좀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날아오를까요? 아, 상사주들과 물류들이 지금 흐름이 썩 좋지는 못하죠. 그렇군요. 네. 이 새해 같은 경우에도 상사나 물류주들보다는 아무래도 해운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뭐 해운 운임지수나 뭐 벌크선 지수 이런 지수들이 어느 정도 고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류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해운주들만큼의 큰 흐름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보긴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측면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이 종합물류 회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경기 회복 측면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여부가 가장 관건으로 보일 텐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종합무역 상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관이나 국제 특송, 항공 운송 이런 운송 부분에 있어서 물류량이 늘어나게 되려면 해외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나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이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지금 지표들을 살펴보게 되면 내년 뭐 금리 인하 세 차례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 지표들은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좋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좋아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합상사적인 측면 그리고 종합물류회사적인 측면 이 양쪽 모두 단기적으로는 큰 이슈나 모멘텀을 가져오기는 쉽지 않은 회사로 보인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뭐 어느 정도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죠.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띄운 이후에 다시 크게 하락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추가로 꾸준히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단기 상승 이후에 오늘 뭐 연말 뭐 대부분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눌린 흐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 구간에서 이 29,000원 라인에서는 크게 밀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간에서 손절가는 28,000원 때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 비중이 그렇게까지 높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지만 1차, 2차 매도가를 설정을 하시고 비중을 축소하시면서 이 해운 물류 쪽을 보신다면 해운주 쪽을 좀 더 보신 쪽이 어떨까. 그리고 종합상사 쪽은 전 세계적인 이런 불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측면을 함께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손절가는 28,000원. 네, 2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1차 목표가 32,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 38,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황이 그냥 별로네요. 우선은 좀 경기가 살아나는 쪽으로 가야지 간다는 거니까 지금은 약간 또 침체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손절가 28,000원 그리고 목표가 32,000원, 3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해운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 있었던 HMM입니다. 이야기가 이어지네요. 맞아요. 네. 조쿠니로 님께서 남겨 주셨는데 일단은 HMM은 뭐 최근에 하림의 인수 이슈가 있으면서 좀 급등을 했었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종목이죠. 시청자님 23,100원에 잡으셨고요. 비중 15% 잡으셨어요. 아마도 최근에 이 급등 구간에 잡으신 건지 아니면 좀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는데 이번 급등에서 안 팔고 기다리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쵸. 어쨌든 간에 인수 이후에 최근에 조금씩 잡음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주가도 조금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추세가 완전히 끊겼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 HMM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너무나도 헷갈리는데 시청자님도 그렇지 않을까. 혹시 전문가님께서는 알고 계실까요? 아, 네. 네. 우선은 그러니까 그 해운주 쪽은 그러니까 뭐 상하이 뭐 컨테이너 운임 지수라든가 예, 뭐 그런 저희 그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인해서 이제 물동량 증가하느냐 이것이 한마디로 업황 개선 요거를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여기를 투자를 하시려면 근데 뭐 저희 그때 홍해에서의 어떤 그런 반군의 어떤 테러 뭐 이런 부분 뭐 그, 예, 민간 선박 공격 건으로 해서 좀 이슈적으로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HMM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림의 이제 인수권으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좀 급등이 좀 나온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사신 가격대를 보니까 가장 급등했을 때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최근 고점인 23,300원인데 23,100원이시니까 거의 꼭대기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그런 기준선은 요 차트를 제가 띄워놨는데요. 19,580원 선이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지금 걸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수급 쪽으로는 또 좋거든요. 연기금도 지금 매수를 지금 하는 모습이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도 이제 매수를 좀 하는 모습인데 여기는 조금 장기적으로 보고 좀 들어오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어떻게 기준을 어떻게 잡으시고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고 들어오신 건지 네, 단기적으로는 급등이 나오니까 좀 더 단타라고 하죠. 저희가 몇 프로 먹고 좀 그 수익을 취하시고 나오시려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장기적으로 하림의 인수가 돼서 이제 대형 이제 종합 해운사가 되기 때문에 펜오션과의 어떤 그런 시너지 효과 이런 것들을 보시고 중기적으로 오셔 그 투자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조금 추세가 좀 별로입니다. 여기 지금 오늘 종가 정도를 좀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좀 우상향은 가능해 보입니다. 어떤 인수권이 아직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떤 자금 조달이나 이런 어떤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뭐 재매각 이슈라든가 만약에 어떤 자금 부족으로 인해 어떤 그런 어떤 돌발적인 이슈. 근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가셨다면은 어느 정도 반등, 2만 원 이상 반등을 해준다면은 오히려 그냥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매수 그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만 원 이상부터는 손절을 좀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중기적으로 만약에 보셨다면 기관하고 외인이 지속해서 좀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한 뭐 1, 2주 정도 네 조금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19,600선 이 정도 선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고 외인과 기관이 계속 매수해 준다면 지속적으로 조금 중기적으로 끌고 갈 만도 좀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 갔을 때 목표가 혹시 보고 계신 가격이 있으세요? 중기적으로는 충분히 지금 한 2만 원대는 한번 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돌발적인 어떤 이슈가 나오면 충분히 한 번은 더 칠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HMM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고요. 단기적으로는 조금의 리스크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2만 원 반등 시 매도 의견 전해드렸고 19,600원이 지지가 된다면 조금 길게는 끌고 가볼 수 있다라는 점까지 요 기간 설정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은 아픔이 많은 분 그래요? 이신 것 같아요. 이게 낮아서 샀는데 올 한 해 만약 사셨더라면 네. 사고 난 다음에 항상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바로 농촌 사랑님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가격대가 딱 그래요. 22만 5천 원. 오늘 지금 22만 4천 원까지는 네. 올라오는 맞죠. 25%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과 분석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카카오와 더불어서 또 양대 산맥 아니겠습니까? 계속 그 22만 5천 원, 23만 원을 들어요. 뚫지 못하고 지금 네. 계속 떨어져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더 멀리 보면은 사실 작년에는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렇죠. 그다음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계속 고점에 있는 수준에 있습니다. 자, 네이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보죠. 자. 대표님, 네이버는 뭐 이제 더 가져가도 될까요? 고점 뚫어낼까요? 궁금해요. 네. 네이버는 고점 뚫을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다. 굉장히 높다. 네, 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좋습니다. 키워드 세 개를 말씀을 드리자면 게임, 그리고 웹툰, AI 이렇게 세 가지를 보실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출 부분에서는 최근 이슈가 됐던 것들은 웹툰 쪽, 그리고 기존에는 게임, 그리고 최근에 가장 이슈가 높게 나왔던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AI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상승 흐름, 우리가 여기에서 올라왔던 것들은 AI에 관련된 이슈가 가장 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AI 이슈는 바로 이렇게 단기간으로 끝나는 이슈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AI 이슈가 어떤 이슈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뭐 대기업들에서 초거대 AI를 연구 개발을 하고 있죠. 삼성전자도 뭐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차세대 검색 엔진을 서치 GPT를 발표하겠다라는 부분도 나와 있었는데 최근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클로버X가 8월 24일에 발표가 되면서 그때도 강한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눌렸죠. 이런 클로버X 같은 경우에는 이 웹 네이버 고유의 네이버 같은 포털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다양하게 있지만 그 장점 중에서도 첫 손에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유한 기술력을 통한 방대한 데이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AI 윤리 유식을 중수를 하면서 클로버X가 사용자와 상호 작용하는 새로운 차원의 이런 대화형 AI를 선보이고 앞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대기업들이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앞으로의 기대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런 네이버의 상승 추세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AI 같은 경우에는 뭐 자율주행이나 로봇 그리고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돼서 사용되고 있죠. 이런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파이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 초거대 A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hatGPT 이것들을 빼놓고는 볼 수가 없겠죠. 이 ChatGPT가 촉발시킨 초거대 AI를 통해서 인간처럼 종합적인 추론
그리고 이런 것들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는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매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 견인했던 부분은 바로 웹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웹툰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뭐 네이버 웹툰 굉장히 유명하죠. 네이버 웹툰 같은 것들이 해외에도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는 라인만가, 그리고 미국, 유럽에서는 웹툰, 그리고 동남아 쪽에서는 라인 웹툰이 운영되고 있죠. 이런 웹툰 같은 경우에는 웹툰 시장이 굉장히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커져나가고 있다는 점, 여기에 또 한 가지 만화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드라마, 영화 등 영상 콘텐츠까지 유통하는 네이버 시리즈온 서비스까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매출 증대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기존의 게임 관련해서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서 공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점에 있어서도 중국에서 지금 매출이 상당히 나쁘죠. 하지만 내년 상반기 어느 정도 판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신작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점에 있어서도 매출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매출 상승 측면에서는 웹툰 부분, 그리고 미래 성장 우리 기대감에서는 AI, 이렇게 두 가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8월 24일, 이날이 바로 클로버 X 발표 날이죠. 이때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했던 물량이 나왔지만 차익 물량이 단기로 나왔습니다. 차익 물량을 모두 소화를 하고 이런 AI 관련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지금 가격대, 이 최근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1차 24만원대 매물대에서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단기로 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1차 목표가 24만원대에서 물량 축소 어느 정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네. 그 외에 이 손절가는 현재 가격대에서 20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농촌사랑님의 네이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 단기 24만원에서 비중 축소해가지고 조금은 좀 가볍게 가보자라는 관점이시고요. 손절가 20만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제우스님께서 남겨주신 한올바이오파마 살펴볼 건데요. 네, 네 39,000원에 17% 담으셨습니다. 이 종목 역시 김진원 전문가님이 이번 주 화요일에 저희 남이따에서 제약바이오 유망 종목 탑3로 꼽아주셨던 종목인데요. 그렇죠. 우리 제우스님은 그때 방송 보시고 다음날 또 바로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진짜 따라가셨어요. 네, 그러면서 또 급등이 바로 나오니까 두근두근하네요 라고 하시면서 진단을 신청해 주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김진환 전문가님이 추천만 해주시면 바로 다음날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날 2시에도 그러니까 신의 한수라는 프로에서도 제가 한올바이오파마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레고캠바이오랑 얘기했는데 레고캠바이오는 주말에 정리한 것이 그냥 화요일날 바로 급등이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바로 제가 방송할 때쯤에 이미 지금 급등이 나왔죠. 어떤 2조 수출이 라이센스 아웃이 나왔기 때문에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이제 관련사가 이뮤노반트입니다. 이뮤노반트가 그러니까 지금 이 한올바이오파마가 기술 이전한 그 약품에 이제 미국하고 이제 유럽에서 판권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매출의 절반을 한올바이오파마가 이제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뮤노반트의 시총이 7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계산해 봐도 이뮤노반트의 시총 절반 정도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가져가야 됩니다. 지금 근데 지금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 시총이 2조 4천억밖에 되지 않아요. 2조 4천억도 안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뭐 제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외인하고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바이오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내리는 건 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 목표가도 7만 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보수적으로 봐도 저도 한 5, 6만 원 선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이렇게 보고 있다가 또 내리면은 또 저희가 또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전고점은 제가 트라이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46,750원인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5만 원까지 지속해서 이제
분할 익절하시면 어떨까 이런 예, 의견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는 저는 JP모건 이슈도 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이뮤노반트가 1월 9일날 이제 발표를 하니까 JP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시면 어떨까 좀 합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도 뭐 다음 주 좀 보시고 분할 매도에 좀 들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요. 좀 중기적으로 JP모건 헬스케어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단기적인 모멘텀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멘텀으로 좀 가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1월 9일 전까지는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실만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만약에 이제 떨어진다면 5일선 정도, 네, 5일선 정도면 지금 제가 39,300원인데 그 정도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오늘 종가인 44,300원 정도 지켜주면서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걸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해치면 그러면 조금 매도도 가능하겠지만 그 저희가 어떤 크게 어떤 익절의 어떤 범위는 작아질 수 있겠지만 저는 우상향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46,750원 이후부터 그 이상부터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뭐 최근에 한올 바이오 파마뿐만 아니라 바이오 흐름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상승세 조금 더 누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46,750원 기준점으로 전해드렸으니까 분할 매도하시면서 수익 잘 챙겨가시고 더 큰 수익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예, 삼성전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고점이에요. 고점에서 가지고 힘들어요. 예, 네. 15만 6천 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 15%입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올라가긴 했지만 조금 더 올라가야죠. 미녀들의 수다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 삼성전기가 15만 6천 원 가격대가요. 올해 들어서는 거의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기 때문에 살 때마다 좀 내려갈 확률이 좀 크죠. 최근에 아주 또 깊이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 약간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게 또 온 디바이스 AI 쪽도 연결돼 있으니까 전망은 좋아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대표님?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에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PCB 기판 쪽 업체들이 좋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반도체 패키징 기판 그리고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PCB 관련해서 경향성 인쇄 회로 기판인 이 RF PCB 생산 판매 업체죠. 이런 서버용 반도체나 AI 쪽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PCB 기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PC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기 외에도 여기에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AI는 꾸준히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의 상승 추세를 견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외에도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MLCC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2위죠. 전장용 MLCC 공장을 최근 증설하는 이슈도 있었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뭐 PCB에 비해서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전기 일정하게 흐르게 해주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동차 전장 부분이나 산업 그리고 IT 기기에 이렇게 다양한 제품에 탑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장용 MLCC가 특히 그중에서도 전장용 MLCC 부분에 있어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고 연평균 10% 이상 성장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분에 있어서는 꾸준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MLCC 부분이 주가가 좋지 않았던 점은 이런 스마트폰에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소형 디바이스에 많이 사용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측면에서 판매량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측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가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경기 침체가 회복이 된다면 MLCC 부분 시황도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소형 부분보다는 전장 사업 부분을 지금은 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요. IT 기기보다 전장용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들어가는 수량도 많고 앞으로 이런 자율주행 고도화 그리고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 전동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섹터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는 전 세계 2위지만 지금 뭐 일본 업체들에 비해서 점유율이 상당히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점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서 MLCC 시장 상승과 함께 삼성전기의 점유율 상승까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이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14만 원대 짧게 손절가를 잡으시고 여기에서 추가 상승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승 네. 추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16만 5천 원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가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비중을 완전히 축소를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소량은 가지고 이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 나온다면 이 MLCC 관련주들도 추가 흐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량은 꾸준히 가지고 가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기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업황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16만 5천에서 15%에서 약간 좀 비중 축소하셔가지고 좀 더 가벼운 느낌으로 수익으로 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선택이 안 돼서 슬프다고 하신 장지현님의 저희가 종목을 볼게요. 예, 예. 마지막 거래일인데 슬프게 마무리를 할 순 없으니까. 자, 종목 진단합니다. 서부 T&D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8,900원에 비중 10%. 8,900원이면 올해 거의 고점 부근입니다. 서부 T&D가 어떤 종목인가라고 살펴봤더니 뭐 호텔, 쇼핑몰 이쪽이고 용산의 드래곤시티가 관련이 되어 있는 종목이더라고요. 네.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이후에 좀 조정이 급하게 나왔고요. 계속해서 조금 횡보하면서 답답한 흐름 이어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서부 T&D 는 어떤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하네요. 네, 이게 뭐 용산 개발 관련주로 뭐 상당히 뭐 유명한 종목이죠. 네, 뭐 용산에 어떤 뭐 그 미군 기지 철수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공원을 뭐 조성한다 뭐 이런 것들로 용산 개발 이야기만 나온 뭐 비비안이나 이쪽 그쪽에 어떤 땅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사가 있다라는 이유로 좀 많이 좀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뭐 개발 이슈도 있고 뭐 그런 종목인데요. 그럼 이때 상승이 나왔던 게 그 이슈였군요. 네. 최근에는 아마 그 한동훈 전 장관의 용산 출마설로 네, 용산 관련 주니까 계속, 네. 그걸로 아마 11월인가 아마 움직임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근데 사신 거를 보니까 지난 9월이니까 이제 좀 최근 고점에서 사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서부 T&D는 거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이고 상당히 보니까 중장기적으로 되게 박스권의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상 조금 높은 자리이긴 합니다. 이게 근데 용산하고 어떤 뭔가 엮여있는 어떤 뉴스만 나오면 한 번씩 급등은 나오는데 지금 매수하신 가격 정도까지 한번 급등이 나오려면 좀 시간이 좀 소모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은 저 같으면은 매도를 좀 바로 하시기 힘드시면 5%씩 끊어서 매도하시는 것도 좋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상승장인데 거의 저는 기술주 장세를 보고 있거든요. 1월까지 제약바이오하고 그래서 네. 차라리 이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 나온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어떤 그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높아 보이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기에 조금 힘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오히려 손절을 지금 가격대부터 반등이 나오면 하시면 어떨까 하고요. 지금 다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오는 장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올해 가져가실 자금이다 하시면 그냥 놔두시면 근데 한 여름 정도쯤에 한 반등 한번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부 T&D는 테마주의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 매수가까지 반등이 나오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이슈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반등 시 손절입니다. 그리고 2024년의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술주 중심으로 포트를 교체해보시는 것도 한번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로봇으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종목은 김선화님의 뉴로메카 볼 텐데요. 네. 지금 37,6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의 비중을 담고 계십니다. 1차 목표가, 그러니까 1차라는 말을 앞에 쓰신 것 자체가 단기. 빨리. 아, 1차 목표가. 1차니까요. 네. 네. 중기보다는 단기가 얼마인지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겨우 본전되어 가네요. 그렇습니다. 얼른 나오고 싶으신가 봐요. 네. 자, 뉴로메카, 선화님의 그런 바람이 될 수 있을까요? 네, 뉴로메카는 추세에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뉴로메카 기술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로봇주들 중에서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두산 로보틱스 같이 대기업이 접근했던 회사들이 있죠. 이런 회사들의 공통점 바로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뉴로마크 메카 같은 경우에는 협동 산업 로봇을 제조 공급하고 그리고 로봇 자동화 서비스 그리고 자동화 토탈 솔루션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대표 모델 같은 경우에는 협동 로봇 인디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돌 방지 알고리즘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작업자의 안전 등을 지원하는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기업들이 노려볼 만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 있는 로봇주들은 우리가 지금 당장 매출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 번쯤은 눈여겨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뉴로마이카 최근 로봇주들의 흐름이 좋으면서 함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인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가격대 근방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뉴로마이카 최근 이슈 이후에 다시 눌리면서 지지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잘 지지가 됐고 여기에서 상승 흐름 다시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점은 이제 여기 바닥권에서 큰 거래대금 없이 흐름이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는 점이지만 로봇주들이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뉴로메카도 함께 움직임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보여지고요. 지금 바닥권에서 거래대금이 아직 크게 나오면서 올라온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쭉 한 번에 갈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려있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 차례 한번 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4만원대에서 물량 축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1차 목표가 4만원, 2차 목표가 4만 7천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3만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뉴로마이카와 관련해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종목 진단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좋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가온칩스. 가온칩스 매수가량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아, 34,000원에 네. 오. 30%요. 야. 아이고, 잘 매수하셨네. 아유, 콩그레츄레이션. 네. 수익도 너무 잘 나고 있고. 멋져요. 예. 어떤 게 그런 네. 궁금하실까요? 아, 이거 지금 더 가져가도 되는지. 그렇죠. 이번 주에 조금 이 변동성이 있었어가지고 앞으로 네네.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김진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네. 네. 네, 시청자님 축하드립니다. 우선 네, 거의 한 100% 정도 수익 나실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더 갈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예, 기본적으로 충분히 더 갈 종목이고요. 이게 이 가온칩스가 또 이제 삼성전자랑 또 이제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삼성전자의 이제 파운드리 공정 예, 이런 것들과 관련이 좀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해갖고 오픈 엣지 뭐 테크놀로지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시스템 반도체들 예 그다음에 이 반도체 설계 쪽인데요. 이쪽이 최근 강세입니다. 온 디바이스 쪽하고 같이 연관이 좀 되면서 그래서 온 디바이스 섹터인데 저는 온 디바이스 섹터는 좀 더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좀 더 보유해서 64,000원 이상 7만 원까지도 한번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지금 상당히 여유로우시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시세를 즐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내년에 100% 수익 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더 올라간다고 네. 하니까 7만 원까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목소리가 확 밝아지시네요. 좋죠.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극대화하시고요.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 볼 텐데요. 앞서서 잠깐 그 나갔습니다. 신규 미국에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실업자가 좀 많아졌나 봐요. 청구 건수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그때 잠깐 올라가다가 훅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2.8을 깰 뻔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것 때문에 유럽 증시도 하락하다가 약간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또 우리 미국 증시 선물시장 보게 되면은 다우지수가 0.1 그리고 나스닥이 0.3% 거의 0.4% 가깝게 올라가게 되면서 오늘도 약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잘 가지 않을까. 저희 현재는 이러한 부분의 흐름들을 보여줍니다. 네, 그럼 저희는 히든카드 바로 만나러 가겠습니다.